지난달 31일 정격 이혼을 발표한 이승환 씨가 어제 오후 소속사로 전화를 걸어와 오는 20일 예정된 공연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이승환 소속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승환은 아직도 충격과 상실감에 휩싸여 있으나 음악인으로서 공연에 대한 책임감과 팬들과 약속 때문에 공연을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했는데요. 오는 22일 서울 홍익대학 클럽에서 열리는 7번째 착하게 살자 2006 콘서트는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공연으로 이미 입장권이 모두 매진된 상황입니다.